쓸쓸한 너의 아파트. 법 내려온다. 법이 내려온다. 올라갈 때는 꼭 무얼 하나 물고 돌아가지. 위와 아래는 호환이 되지 않고. 애비의 등에 타라. 앉아만 있으면 돼. 탈 거면 빨리 타고 아니면 돌아가. 재산 보완 계획에 동참하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 부동산은 어째서 동산인가? 보라, 오르면 보이리라. 보물이, 재물이 도처에 있다. 언제까지 후렴만 부르고 살 텐가? 잠들었다 깨면 오르는 음마, 아파트. 미신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잠에서 깨면 집은 살찌고 나는 여위네. 이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 물어도 전 세계는 대답하지 않는다.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오늘은 우리 같이 벌어요, 이 벌이를. 그래봤자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한평 목걸이. 그래도 지분은 돈다. 저문이들의 양지. 너의 육개장을 먹고 싶어. 잘 들어. 솔렌트 그린은. 돈보다 중요한 건 더 많은 돈이지. 돼지같이 쿨쿨거리며 또 살자 말고 도살자가 되고 싶은 나는 대모지상주의자. 내가 어디까지 잘못할 수 있는지 보라. 자외선처럼 보이지 않으리라. 보이지 않으면서 선 보이리라. 나네라는 바다를 건너 흐름을 타고 선 보이리라.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우리는 모두 선하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 가까워지지 말자. 알면 알수록 서로 속지. 공부한 사람처럼 나는 데몬 지상주의자. 저 수지 맞은 개들. 하지만 복종하지 마라. 선은 남보다 빠르니까. 선한 자들만 살아남는 나 타자야. 아무도 잃지 않는 밤은 없다. 그런데도 신화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너, 당신, 그 개, 사람. 우리가 통속의 뇌가 아니라면 뇌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유머에 지나지 않는다. 범인 내려온다. 범인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는 김건영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들이 싫다. 정확히 말하면 선험적으로 선함을 체득한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싫다. 그들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든다. 실제로 악한 자들과 함께 더러운 것을 보듯. 무균실의 청개구리들이 싫다. 혐오스럽다. 이것들을 혐오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벽장. 태경은 사랑이 재난처럼 들이닥친 순간을 기억한다. 은숙은 금붕어를 길렀다. 태경은 엄마의 집에 갈 때마다 눈을 멍청하게 뜬 그 금붕어를 바라보는 게 좋았다. 은숙과의 대화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평화로웠다. 원래 태경과 은숙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태경은 무덤덤했고 은숙은 감상적이었다. 이상한 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태경이 은숙에게 꼭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은숙은 태경을 유난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태경은 그 눈빛을 마주하면 물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곤 했다. 수치심에 귓불 언저리가 달아올랐다. 은숙 앞에서만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은숙의 집을 나설 때쯤엔 다시는 엄마랑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다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태경은 다음번 은숙의 집이 오기 전 꼭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 은숙이 금붕어의 먹이를 챙기듯이 태경에게는 그게 당연했다. 둘의 대화가 아예 사라진 건 은숙의 변화 때문이었다. 태경이 30대가 되자 대화 도중 은숙이 먼저 화를 내는 일이 늘었다.
뜬금없이 벌컥,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건데? 그것 때문에 남자를 안 사귀는 거야? 하는 식이었다. 유독 예민한 직속 상사의 이야기에도, 잘못 산 주방 세제 때문에 곤욕을 치룬 이야기에도, 태경은 곤욕스러웠다. 까탈스러운 팀장과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주방 세제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결혼과 연애가 튀어나온 걸까? 은숙은 지치지 않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엄마 친구 봉선이 알지? 봉선이 딸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은숙의 말이 끝날 때까지 태경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다. 태경이 32이 된 지금 은숙은 더 이상 친구들과 그들의 결혼한 자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태경이 말없이 어항에 있는 금붕어를 눈으로 쫓을 동안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간을 보고 이따금 텔레비전을 흘낏거린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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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칼날이 원목 도마를 때리는 소리, 희미하게 들리는 드라마 대사, 배경처럼 깔린 소음 위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태경은 광합성을 하며 뽀글뽀글 숨을 뱉는 수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 사이를 금붕어 한 마리가 유유자적 헤엄치고 있다. 올 때마다 금붕어가 있어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같은 아이가 아닌 건 알고 있다. 색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전에 있던 금붕어는 몸 전체가 선명한 주황색 비늘로 뒤덮여 있었는데 지금 있는 금붕어는 머리와 등만 주황색이고 나머지는 흰색이라 흡사 얼룩진 것 같이 보였다. 금붕어는 끊임없이 입을 뻐끔거렸다. 멀뚱멀뚱 뜨고 있는 눈 대신 입을 깜빡이는 것처럼. 태경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름조차 모르는 이 금붕어는 물에 사는 걸 의아하게 생각해 본 적 있을까? 자신이 물에 살면서 입을 뻐끔거리고 수초 사이를 헤엄치는 것에 의문을 품어 본 적 있을까? 자신이 왜 금붕어라 불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뽀글뽀글 수초 사이에서 물방울이 솟아올랐다. 금붕어가 그 사이로 시꺼먼 눈알을 빼꼼 드러냈다. 태경은 웃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구혜경입니다. 어찌 보면 글을 쓰는 일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계속 글을 쓰면서 자신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에서 아이는 개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다가 내게 말했다. 토리랑 인사할래요? 토리를 쓰다듬는 손은 아주 작았고 섬세하지 못했다. 개는 그 손길이 아주 익숙한 듯 아이의 손에 몸을 맡겼다. 이름이 토리야? 네, 털이 밤색이고 여기 이렇게 뒤통수가 밤톨 같아서요. 토리야, 이 언니는 오늘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고 있는 언니야. 언니는 이름이 뭐예요? 나는 수진이라고 해. 내가 악수하듯 손을 내밀자 토리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축축한 코가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토리도 혀를 내빼고 헤헤 웃었다. 정말 웃는 걸까? 내 편의대로 개의 표정을 해석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너무나 웃는 표정이라서 웃는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토리가 괜찮대요, 만져도. 난 아이가 시키는 대로 토리를 만졌다. 아무 말도 않고 오래오래 토리의 밤톨 같은 뒤통수를 뜨뜻 미지근한 잔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그러는 내내 토리는 아이의 무릎에 얌전히 앉아 계속 혀를 내빼고 헤헤거렸다. 우리 셋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공원에 좋아했던 벤치였다. 한가한 사람들이 한가하게 걷고 뛰고 달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나는 내가 사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고 이상한 말처럼 느껴졌는데 점점 선명한 감정이 되었다. 뜻대로 된 적이 별로 없지만 나는 사는 게 좋았다. 내가 겪은 모든 모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해내고 싶을 만큼 좋아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건 좋다. 살아서 개 같은 것들을 쓰다듬는 것은 특히나 더 좋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죽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개보다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개를 쓰다듬으면서 개의 활력과 온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지디겨 버릴 수 있을까? 목을 졸라 버릴 수 있을까?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싶다. 숨통을 끊어놓고 싶다. 그냥 쳐 죽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만 계속 개를 쓰다듬었다. 개 같은 것을 쓰다듬는 것은 좋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개 같은 것들. 나는 그 말을 계속 되뇌었다. 되낼수록 그 말은 내 속에서 박살나고 뭉개져서 원래 통용되는 의미를 잃었다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조합되었다. 나는 개를 쓰다듬었다. 개의 이름은 토리이고 토리는 아주 사랑스럽다. 그것이 아주 개답다고, 개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더 오래오래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아이는 내 기분을 낫게 해준 토리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운지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고 조심스럽게 부비적댔다. 그때 멀리 서 있던 여자가 아이를 부르며 손짓했다. 이제 가봐야 돼요. 그래 가. 또 봐요. 그래 토리도 안녕. 수진 언니 안녕. 저는 서영이에요. 서영이도 안녕.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 다음에 또 볼 수가 있을까? 이 공원에, 이 공공의 장소에 오면 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일은 마땅히 가능해야 하는데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았다. 산 쪽에서 들깨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공원에 있는 개들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그 들깨는 아주 사납다고 알려져 있다. 그 역시 아주 개 같았다. 네, 저는 소설 쓰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비속한 의미를 쓸 때 주로 사용하는 개라는 접두사는 개,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음이 동일한 탓에 그런 욕을 들었을 때 개를 떠올리지 않기란 쉽지가 않고 개는 자기 것이 아닌 의미를 거듭 뒤집어 쓰면서 원래 의미를 오해당합니다. 이 소설은 빈칸을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그곳에 알맞은 단어들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임시병동 오분인 씨는 폭우와 함께 왔다. 8월 말에 쏟아진 가을 장마였다. 오분임 씨는 더블 사이즈 침대를 가득 채우는 둔중한 체구의 소유자였다. 광대가 튀어나와 둣밤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웠고 모로 째진 눈을 하고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오분임 씨의 피부였다. 창백한 여드침의 노인들의 몸뚱이와 대조되게 햇빛에 적당히 노출된 듯 구릿빛으로 생기가 있었다. 우리는 둘만의 공간을 침범한 노인이 탐탁치 않았지만 곧 경계를 풀게 되었다. 오분인 씨는 모퉁이에 외따로 자리 잡은 전신주처럼 병실 구성에 멍하니 서 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분인 씨는 또 졸 모양이네. 혜선이 말했다. 오분인 씨가 병동에 들어선 지 이틀이 되던 날이었다. 우린 처음엔 오분인 씨를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오분임 씨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 호칭에는 다분히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 무렵 우리는 치매 노인들의 간에 악담을 퍼붓는 걸 즐겼고 그건 오락거리의 연장선이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노인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지 난 스스로도 무척 의아했다. 혜선은 이런 내 의문을 듣고서 가만히 오분임 씨를 바라봤다. 그건 뭐랄까? 혜선은 과자 포장지를 뜯으며 말했다. 지금이랑 같아. 그러고서 비스킷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가만히 앉아서 과자 먹는 것과 같다고. 실수로 부스러기를 흘려도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잖아? 노인 애들 욕하는 것도 그래. 재미는 있는데 뒤탈이 없어. 혜선은 기지개를 켰다. 상체가 균형을 잃으며 옆으로 천천히 쓰러졌다. 일어날 생각이 없는 듯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오분인 씨는 초점을 잃은 눈을 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은 오분임 씨의 침대가 창가 쪽에 놓였는데 오분임 씨의 덩치가 워낙 큰 탓에 간호조무사들이 침대를 옮길 때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난 창가로 걸어간 뒤 오솔길 입구 쪽을 내다봤다. 노파들은 폭우에도 아랑곳 않고 오솔길을 향해 걷고 있었다. 노인들의 반복된 탈출에 대비해 자동 잠금 장치를 달았지만 노파 서너 명이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 기계가 자주 부서진다고 했다. 노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자신이 방금 붙잡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금세 잊어버렸다. 우리는 병원 밖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오락거리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다. 언니야, 저 봐라.
그날도 혜선은 고갯짓으로 창밖을 가리켰다. 난 침대에 누워있다가 머리만 살짝 들어 산책로를 내다봤다. 틀딱들 또 냅다 튄다. 노파셋이 경사진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떼학밭 아래서 두어 발 내디딜 때마다 숨을 골랐다. 가장 뒤처진 노파는 편백나무 등치에 팔을 얹고 시선만 능선 너머로 향한 상태였다. 얼굴 시뻘개진 것 봐. 저러거든 싶을까? 혜선은 창가에 턱을 갠 채로 말했다. 언니, 난 저 나이 되면 콱 죽을 거야. 그냥 꼬깍하고 죽는 게 아니라 70쯤 되면 폭탄 카운트 되듯이 펑 하고 죽을 거라고. 끔찍하다 얘. 그렇게 뭐 있담? 펑 이라니까? 감쪽같이 사라져. 시체도 뭣도 없이. 죽은 줄도 모르게? 아니지. 혜선은 말했다. 늙은 줄도 모르게. 혜선은 창밖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내 침대에서 내려갔다. 잠시 주춤하더니 휠체어에 올라타 반대편 침대를 향해 바퀴를 굴렸다. 누런 장판에 휠체어가 지나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았다. 혜선은 삐죽하게 튀어나온 스틱을 조절해 침대의 높이를 낮추고 매트리스에 팔꿈치를 올렸다. 한숨인지 심호흡인지 구분되지 않는 단발적인 숨소리를 내뱉으며 침대로 올라갔다. 혜선은 머리맡에 놓인 응급용 호출 버튼을 눌렀다. 곧 창밖이 소란스러워졌다. 간호조무사 3명이 뛰고 있었다. 그들은 재빠르게 오솔길을 오르더니 흩어졌다. 이내 간호조무사에게 팔을 붙들인 채로 노파들이 한 면씩 산책로에서 내려왔다. 그건 우리들의 오락거리였다. 적정 인원을 넘어서면서 치매 노인들의 탈출이 잦아졌는데 병원 관계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정문 잠금 장치를 풀어두는 점심 면회 시간에 집중적으로 망을 봤고 노파들이 눈에 띄면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다.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무척이나 고역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약간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다. 언니가 해결할게.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미안해 언니.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 괜찮아. 누가 알았겠어. 저렇게 될 거라고. 다시 성면 가루가 떨어졌다. 우리는 무너진 천장을 애써 못 본 채 하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난주에는 혜선이 말했다. 내가 창가 자리를 쓰는데 웬 할머니가 들것에 실려 나가더라고. 죽었나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봤다? 죽었어? 가족여행 가나 보더라. 온 가족이 들것을 둘러싸고는 할머니한테 인사하듯이 하는데 정작 그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모양이더라고. 혜선은 링거스에게 담긴 비닐을 점토처럼 가지고 놀았다. 혜선의 종아리에 꽂힌 링거 바늘이 흔들렸다. 그 노인 가만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가족들을 안 보고 위를 올려다봐. 나를. 나랑 눈이 자꾸 마주치는 것 같았거든.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싶더라. 진짜 의식이 없는 건지. 어쩌면 의식이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은 듯 누워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휠체어 챙겨서 서둘러 내려갔어. 그랬더니 이미 떠나고 없더라. 싱겁다. 싱겁지? 난 그래서 여기가 좋아. 복잡한 게 없어. 그런 소리 마. 우린 여기 임시로 있는 거야. 익숙해지면 안 돼. 절대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파들은 웅덩이의 고인물을 밟고 차며 노는 중이었다. 오브닌 씨는 오솔길을 향해 걸어가더니 이내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왜? 누가 달아나? 아니 아무도. 오늘은 다들 가만히 있으시네. 착하게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항산입니다. 제가 임시병동이라는 소설을 처음 기획했던 건 중학교 때였는데요. 당시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에 입소자 간의 폭행사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에 하나인 장기요양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창작의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